안녕하세요. AI 신혼부부입니다. 매년 돌아오지만 매번 복잡하고 어려워 사실상 손 놓았던 연말정산. 저희 부부도 결혼 후에 처음 맞는 연말정산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연말정산하는 꿀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신혼부부, 특히 아이 없는 맞벌이 부부는 상대적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만의 남다른 환급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떤 전략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녀자 소득 공제.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면 여자로서 챙길 수 있는 소득 공제입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고 남편의 소득과 관계없이 소득 공제 50만 원이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두 번째,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 공제. 결혼 전에는 각자 지출을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연말 정산 혜택을 위해 소득에 따라 카드 쓰는 법을 바꿔봅시다. 카드 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카드를 사용한 경우 초과분에 한해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를 소득 공제해줍니다. 공제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예시로 만약 연봉이 3천만 원인데 카드를 1천만 원 사용했다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25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신혼부부의 급여 차이가 크지 않다면 부부 가운데 소득이 좀 더 낮은 쪽으로 카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총급여액의 25%를 좀 더 쉽게 넘길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 부부 간 급여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먼저 카드 공제 한도를 채우는 게 낫습니다. 연봉이 높으면 납부한 세금이 많고 그만큼 소득 공제로 인한 절세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25% 공제 문턱을 넘은 후에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에 집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문화생활 관련 데이트를 선호하는 초기 신혼부부들은 관련 소득공제 혜택을 챙기는 것이 좋은데요.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면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이 중 도서 및 공연비에 쓴 비용에 대해 30%를 소득공제해줍니다. 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더 궁금하신 내용은 오른쪽 상단에 저희 지사 채널 동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쏠쏠한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많이 써야만 돌려받는 카드 공제와 달리 청약통장은 저축하면서 청약기회와 함께 소득공제까지 챙길 수 있는데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무주택자는 연간 240만 원 한도로 청약통장 저축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만 원씩 청약저축을 하고 있다면 연간 납부액 240만 원 가운데 40%인 96만 원을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우자가 가입한 통장은 사용할 수 없고 각자 신청해야 됩니다. 네 번째,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액 공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한 신혼부부라면 은행에 납부하는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한 금액에 대해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매달 금융기관에 원리금 50만 원을 갚아나가는 신혼부부라면 연간 차입금 600만 원 가운데 40%인 24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혼집이 월세라면 월세도 공제 가능한가요? 네, 월세도 공제 가능합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 그리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대상이며 1년 월세 중 750만 원 한도로 12%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7천만 원 이상이라면 소득이 더 낮은 배우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월세 계약한 경우라도 본인이 대신 청구 가능합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리고 월세 지불 증명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등본과 계약서상 주소가 다르면 공제받지 못하므로 미리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섯 번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내 집 마련을 위해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은 경우 연간 부담하는 이자 정부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100% 공제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로 주택담보대출로 1억 5천만 원을 실행하고 매달 이자로 40만 원씩 갚아나가고 있다면 1년간 480만 원이 소득 공제됩니다. 단, 주택 명의자와 대출자 명의자가 같아야 하며 주택 등기 후 3개월 내 대출을 실행해야 소득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말 많은 부분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네요. 너무 유익한 내용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 밖에 16.5%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 저축부터 의료비 등 더 많은 공제 혜택들이 있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댓글이나 상담문의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이상 신혼부부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 본 영상을 통해 좋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 후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마스크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 강아지 좀 봐. 너무 귀엽다. 맞다. 우리 애들 펫보험 들어줘야 되는데.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정기적으로 유용한 정보 제공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S 에셋 월스트리트 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